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낮 기온이 현재까지 대구 33.9도, 안동 35.2도, 의성 36.4도, 비공식 관측 지점인 칠곡은 37.1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22도까지 떨어져 열대야 현상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올라 여전히 덥겠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모레와 토요일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드 배치 제3후보지 검토와 관련해 김천 사드 배치 반대 투쟁위원회가 오늘 오후 6시부터 김천 시민 종합운동장에서 만여 명의 시민이 참가하는 김천 사드 배치 반대 범시민 결의대회를 엽니다. 투쟁위는 김천 시민들 사이에서는 사드의 김천 인근 배치를 반대할 것인지 아니면 범위를 넓혀 한반도 배치 자체를 반대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김천 인근 배치 반대 운동만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신천에 수달이 살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과연 몇 마리나 살고 있을까요? 대구 MBC 창사 특집 수달 도시 제작진이 수달의 DNA를 분석한 결과 신천 권역에 최소 15마리 이상이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시 신천 대봉지수보 부근 하중도. 수변 식물 사이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동물이 보입니다.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입니다. 서로 자맥질을 하며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수달은 모두 3마리. 어미와 새끼 2마리로 구성된 수달 가족입니다. 대구 신천에는 몇 마리의 수달이 살고 있을까? 대구문화방송 창사특집 수달도시 제작진이 신천 권역에서 수거한 수달 배설물을 경북대 수의학과 조길재 교수팀에게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최소 15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제작진이 2010년 서울대 수의학과 이항 교수팀에게 의뢰한 같은 방법의 조사에서 확인된 7마리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입니다. 금년에 초이승체 마크를 활용해서 대구 신천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달의 군변으로부터 DNA를 분리하여 DNA를 분석한 결과 10년도에 비해서는 10년도가 상당히 그 개체가 늘어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5년 전 조사에서 수달 서식이 확인된 침산보와 장암교, 금호강 노곡 하중도 지점은 이번에도 서식이 확인됐는데 신천 중류인 장암교 지점에서 8마리가 확인돼 최대 수달 서식지임이 입증됐습니다. 수달은 3개 그룹의 가족군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2005년 1월 신천에서 수달을 최초로 촬영한 제작진은 12년 동안 신천 수달을 추적한 결과 매우 이례적으로 낮 시간대에 수달의 생생한 생태 모습을 영상에 담는 데 성공했습니다. 창사 특집 수달도시 제1부 도시 수달 12년간의 기록편은 오는 27일 밤 11시 15분 대구 MBC TV를 통해서 방송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2016 대한민국 IT 융합 엑스포가 국내외 기업 170여 곳이 참가한 가운데 오늘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사흘 동안 이어질 이번 엑스포에는 사물인터넷과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3D 프린팅 등의 제품이 전시되는데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 특별관에서는 대구 경북의 자동차 부품 기업과 연구기관이 개발한 미래형 자동차 관련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2.18 안전문화재단은 오늘 대구시 의회에서 대구대학교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피해자의 심리 치료를 담당할 트라우마 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2.18 안전문화재단이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 하는 것으로 광주에는 5.18 민주화 운동의 상처를 치유하는 광주 트라우마 센터가 있고 안산에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설립된 안산 온마음 센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